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어, 고3 수험생들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어, 열심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 몇 년의 시간 동안에 준비한 시간들이 어, 정말로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 시험을 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150명에 우리 그 예원교회 렘넌트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매년마다 수능을 보고 어,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 그런 뉴스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어,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 시험을 잘못본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나쁜 생각을 드는 그런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어, 그런 사람들이 그 나쁜 생각이 들기 전, 전도자들을 만났다면 그 인생이 바뀔 것인데, 정말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시험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죽어가는저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원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이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해마다 대푸리 되는 이 저주의 재앙이 무너지는 어, 이 시간 대기를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 가진 어, 가족들이 있나요? 부모님들 계신가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전달해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어, 시험을 못 봐도 괜찮다. 물론 잘 보면 너무 좋지만 못 본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년 나오는 뉴스에서 나오는 어, 절에서도 불공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수준의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배경,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며 우리의 각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분명 내가 듣고 배운 것을 가르칠 것인데 성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를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열심히고 최선이라면 그것들로 성공을 가르치고 있다면 렘넌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말, 우리가 들은 것이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보여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은 떡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먹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너가 누구냐? 그리고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 안에 누가 계시냐? 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로 인해 영생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것이 영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는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가리킵니다. 육체의 죽음이 없다.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만희가 죽으면 나올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제가 봤을 때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회에 빠진 사람들도 문선명이 죽으면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많이들 나온다고 했는데 그 영이 악한 영이 씨이니까 문선명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받았음에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들을 놓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짓 진리로 사람을 속이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증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안 죽는다고 합시다 그게 좋겠습니까 다 늙어서 몸이 육신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서 살아가야 한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몇백년 동안 살고 싶으신가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늙은 몸을 가지고 조금씩 고장 나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끝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고 싶은가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는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죽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삶을 누리시는 예원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로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을 전부 다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기도하는 중에 누려지며 깨달아지며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도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나 봅니다. 2020년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 이제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헌신자들이 세워져야 할 시간표에 여기저기서 못한다, 못하겠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내려놓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 내려놔야 될지는 몰라도 정말로 이런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봐서 그런가 우리가 계속 뭘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분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더 집중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수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것은 성령인도 안 받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번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영국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사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수원교구에 한 지사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평소에 이분이 건강에 있으면 자신 있어 하던 분이시기에 주위에서 많이들 놀랐습니다. 병문안을 갔다 오면서 제가 그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50 중반이 조금 되신 분인데, 100년도 못사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하겠냐.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반이 지나갔고, 이 반이 그렇게 길게 지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세월을 뒤에서 보면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지났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한번더반 터닝 포인트를 지나 한 번에 또 우리가 살아온 만큼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만큼도 너무나도 짧게 흘러갈 것이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간이 올 것이다. 내가 할수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나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육신이 할수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로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예언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의 수준과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예언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자신만만해서 무조건 내가 다 하겠다라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다, 나는 못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정말로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는 예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강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고3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그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그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그들이 시험하는 도중 정말로 임마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랩넌트들이 될수 있도록, 또한 오늘의 시간이 지나고 나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도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그들이 될수 있도록, 모든 저주장이 무너지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원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